네. 어. 그 옆에다가 통로를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좀 파서 그 공기 구멍까지 해놓고 그럼...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착수를 한 거예요 진짜로? 친구하고 부지를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쪽으로. 아~ 친구하고 부지를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쪽으로. 아~ 그래서 제가 또 윤상현 씨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 친구 중에 밀덕이 있어요. 밀덕이 뭐예요? 네? 밀리터리 덕후라고. 예, 그래서 무슨 그 친구 이제 재질 벙커 재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의외로 콘크리트가 네. 안전하다고. 80cm 이상 아하. 콘크리트 80cm 이상 했을 때 7.0 정도의 지진이 와도 안전하고요. 어어. 그럼 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섬진강이 남해랑 연결이 돼 있대요. 배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배 타고 남해로 넘어갈 수 있대요. 그 지리산에서 거기가 이제 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나와서 배 타고 네. 나가면 되는 거고. 아니, 그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윤상현 씨도 그거 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화학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화학전. 화학전이 만약에 이 미생물이 그 물과 그 산을 다 이렇게 오염시키고 먹는 거 오염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진짜 전쟁 전문가네요, 그럼 진짜. 혹시 집에 그거 방독면 있으세요? 어디 사이트에서 파는지는 알아요. 네. 그런 거 전투 식량도 어떤 거 어디 사이트에서 파는지 다 알고요. 대비 식량 어느 정도? 뭐 며칠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게. 전투 식량이 되게 잘 나왔어요. 박스로 이렇게 돼서 햇반? 그, 아니 햇반이 아니에요. 안에 후식까지 다 있어요. 전투 식량 안에 후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으면 김이 나면서 안에서 대표지게 자동으로 뭐 있어요. 네. 누가 김이 나요? 아, 그 식량이. 얘가? 사람이 어떻게 김이 나? 아니, 걔가 김이 나요? 이 박스로. 아, 그걸 이제 뭐 대표지 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캠핑 다니고 그런 사람들 예, 많이 하고 있고, 예. 아, 원래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네.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네. 혹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한 세 가지 정도? 식수는 꼭 챙겨야 되고. 어, 물? 그리고 방독면은 꼭 챙겨야 되고요. 방독면. 방독면 얼마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네. 일단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유아용은 따로 있나요? 유아용도 있습니다. 아, 저희한테 지금 정보를 계속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아용도 왜냐하면 있고. 다 아기가 있어서. 네. 그리고 옷에다가 이름 꼭 쓰시고. 꼭 어? 옷에다가 이름을 왜요? 왜요? 혈액형 꼭 쓰셔야 되고. 혈액형? 아니 왜냐면 네. 다른 피가 섞일까 봐. 그런 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 옷은 자기 그 친구가 입어야 되는 구조가 됐는데 이건 수일했는데 갑자기 오! 어, 나 B형이에요? 뭐 이러면서 어, 이거 A형 뭐 이러면서 이러고 그런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 전쟁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이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화면을 딱 보니까 우리 저기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여기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정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왜 뭐 별일 있겠어요 그냥. 예. 예. 아니 저기 평상시에 무슨 건강 염려증 이런 것도 있고 그러세요? 네 건강 염려증도 있어서 아, 약을 좀 좋아합니다. 약을 좋아해서 약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을 절대 좀 안 좋아해요. 집에서 다 요리해서 해먹는 좀 그런. 오, 아 본인이 직접 요리하고. 아니 그럼 저기 아, 내가 암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암인가? 그러니까 뭐 증상이 뭔가 안 좋던 어떤 이상? 그러니까요 제가 좀 다리가 좀 수달리다 그러면 허벅지 살이 왜 이렇게 작아? 아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왜 근육이 이렇게 탱탱했던 몸이 자꾸 왜 흘러내리고 막 쳐지고.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요즘 뭐 근육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몇 개 떨어져. 옛날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되게. 솔직히. 근데 유난히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빠진 게.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예. 기력이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왜냐면은 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병원도 가요 그래서? 그래서 한의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이렇게 짚어보시더니 예. 어 되게 건강하신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력이 없다고. 아닌데 되게 타고난 정력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말렸네. 우리가 말렸어. 야, 우리가 낫겠네. 그러면 아니, 근데 그게 또 며칠 안 가요. 그래서 운동도 등산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풀릴까 봐. 허벅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에 굉장히 집중. 잠깐만 정력 좋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꿀릴 수 없지만 우리한테 가루지기가 있어요.
그.